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이고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오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앞에 있었고 그것과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지극히 큰 상급을 주는 걸까요? 도대체 그 지극히 큰 상급은 뭘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창세기 14장에 고대 근동에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네 개의 국가가 연합해서 또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다섯 개 연합국과 전쟁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그돌라 오멜을 섬겼던 다른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12년 동안은 잘 세금을 바치더니 갑자기 세금을 안 바치고 13년에 반란을 일으키니까 14년이 되는 때 그돌라 오멜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치니까 그 다섯 왕들이 또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세계 대전이 고대 근동에서 일어난 거죠. 성경에 기록된 세계 대전, 최초의 세계 대전이죠. 그렇게 해서 다섯 왕, 소돔 왕을 비롯한 다섯 왕이 완전히 패하고 그돌라 오멜에게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재산들이 전부 다 몰수를 당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왜냐하면 소돔에 누가 살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거든요. 롯도 온 가족이 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을 데리고 끝까지 연합군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군을 80인 넘은 노인이 끝까지 추격해갖고요, 다 격파하고 재산도 뺏고 포로로 잡혀간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풀어서 자유케 해주고 자기 나라로 다 값없이 돌려보냅니다. 그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워서 아브라함에게 찬사를 보내죠. 대단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보상을 좀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다 필요 없다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가 한 것이냐고. 내가 그것 받으면 당신이 또 대단한 걸 줬다고 생생 내값 안 된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고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선언을 하면서 이제 11조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승리자이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때 나타나셔서 지금 복을 주시는데 지극히 큰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어떤 상급을 받고 싶으세요? 도대체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상이 뭘까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진정한 의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단히 영적인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각인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복이 뭔지를, 또 우리가 지금 가야 될 승리의 길이 뭔지를 놀랍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정의 상급인 하나님 또는 나의 인생의 방패인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정의 상급인 하나님. 어버이의 날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가정이죠. 그런데 그 가정의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의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뭐를 얻고 싶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면 뭐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하게 잘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선물을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 나는 너 인생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고대에 이 방패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전쟁 때 이 방패 역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화살 날라오는 건 막고 뭐 칼로 내리치는 건 막는 정도로 그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 서양 영화 같은데 뭐 글래디에이터 같은데 보면은 그 방패를 겹겹이 쏴가지고 대전차 군대를 다 무너뜨리죠. 전차가 막 다가오면은 순간적으로 방패가 여러 개 다 겹치면서 전차 바퀴가 한쪽이 이게 올라오게 해갖고 넘어뜨려가지고 승리를 하는 것을 여러분 봤을까요? 삼국지에 나오는 그 방패를 이용해서 그 군사 전략을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방패로 거북이 등처럼 다 해갖고 적이 아무리 찌를 데가 없게 하다가 갑자기 틈을 보면서 창을 찌르면은 상대편이 죽고 다시 탁 다치고 막 일사불란하죠. 근데 방패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군사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였죠. 완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고대 방패는 한 왕이나 성주나 어떤 위대한 가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같은데 또 유럽에 보면은 이 방패에 보면 그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고 방패 모양으로 돼 있죠. 연세대학교 그 마크도 방패로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의 상징이고 너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너의 보호자이다. 내 자신이 너의 가문의 가장 중요한 어떤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큰 상급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윗도 늘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그렇고요.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예,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3편 20절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징이 되어야 돼요. 문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랑, 지극히 큰 상, 누구에게든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셨어요. 너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 힘이 너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방패가 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상급이 되신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방패인 사람, 하나님이 방패인 가정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방패라면 우리는 모든 세상의 위협과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그 북한에서 그 이웅평인가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몰고 내려왔죠. 그때 공습 경보가 울렸어요. 그리고서 뭐 라디오에서 뭐 여기저기서 막 사이렌 울리면서 공습 경보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막 난리가 나는데요. 그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갖고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때 교회를 잘 안 다녔던 것 같은데 예수님 아무리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보니까 누나도 저기 구석에서 떨고 있고 부모님은 안 계시고 의지하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고 내 방패라면 당당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그 나라가 이제 뭐 성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위기가 닥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썩음이 뼛속까지 들어오고 온몸이 떨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을 방패로 삼은 사람이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열매이고 상급이라는 고백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전쟁의 위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니까 내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차원 높은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뿐만 아니라 너가 패해도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 여러분의 이룰 가정이나 또 지금의 가정에 방패가 되는 삶, 하나님이 상급이 되는 삶, 그건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또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여러분의 방패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룰 때도 꼭 그런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적 가족으로의 전환입니다. 가족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이제 바꿔놓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될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영적인 삶으로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에 대한 개념도 영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영적인 차원으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자,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상속자가 이제 없는 아브라함이 이제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스러워서 축복하면서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썰렁합니다. 아주 차갑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지금 자기를 주겠다잖아요. 내가 방패다, 내가 상급이다 하니까 그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뭐예요? 자식이, 자식. 내가 자식이 없는데 전쟁에 이기면 뭐합니까? 많은 노량물을 갖고 오면 뭐합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갖고 이방인인, 이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맨날 주시겠다 하면서 자기도 안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도 적당히 내야지. 한 번만 내야지. 한 번 더 냅니다. 3절을 보면요 얘 간이 부었어요 지금.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집착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씨예요, 그죠? 내 자식이에요. 그게 없으면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떵떵거릴까요? 다를 때 같으면 끽소리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이요. 세상에서 전쟁 이겼거든요. 더구나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십일조도 드리고 너무 영적으로도 자랑스럽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면 교만이 극에 달하게 돼요. 영적으로 조금 하나님께 제대로 십일조 하는 거 당연한 걸 가지고 뭐 교회에서 대단한 봉사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렸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이렇게 무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만함이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옳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걸 받을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래요? 우리 찬양대는 믿음이 좋아. 근데 이쪽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내게 뭐를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내게 진짜 필요한 건 이건데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대단한 가문을 이루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대대로 이름을 남기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나를 추구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상처를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꼭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걸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꾸 뭐 영적이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난 지금 이게 급해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맨날 영적인 이야기만 복을 받아 하늘에 소망을 두라 그러고 아 지금 외로워 죽겠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이제 바꿔서 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웃나라에 정말 멋진 왕이 결혼 안 하고 있는 왕인데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한 왕인데 여러분을 보고 완전 홀딱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다 주고 싶습니다. 자, 세계 최고의 고급 자동차를 원합니까? 아니면 대저택을 원합니까? 아니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합니까? 원하는 게 뭡니까? 그걸 주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주겠습니다. 여러분 뭐를 원할래요? 그 2부 예배 때 애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 물었더니요 나라 절반이요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똑똑해요. 계산할 줄 아는데 여기는 계산도 못해.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왕을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 왕과 결혼하면 왕이 가진 건 다 내 거예요.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왕을 소유하면 계속해서 왕족을 낳는 거예요. 왕들이 내 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왕조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주는 자동차나 집보다도 왕 자체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거 믿어요?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이고 무에서 이를 창조하고 역사의 주권자인 걸 믿어요? 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온 우주 만물이 내 것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면 아브라함이 아멘 하면요 자식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요? 도대체 뭘 주려는 겁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육신의 가정을 잘 이루는 자녀들을 낳고 거기서 일정한 가문을 이루고 뭐 민족이 형성되는 걸 바라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믿음의 자손들을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가정이 아니고 세상적인 의미의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고 영적인 가정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관심이 육적인 가문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안 생기니까 엘리에셀에게 양자로 삼아서 그 종에게 자기 이름을 남겨서 그 가문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요. 나이가 많은 여자일 뿐만 아니라 원래 애를 못 낳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라를 통해서 자식에 대한 언약을 해줬어요. 사라의 몸에서 기한이 되면 아들이 날 거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냥 사람의 육신의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내 몸에서 난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준 언약에 믿음으로 낳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때 그 이삭은 이 땅에 있는 일반적인 자녀들과 다른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예요.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삭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자녀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믿음의 후손을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퍼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선물을 주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인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난한 또는 뭐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 집을 뺑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도대체 접근을 못하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이 그랬을 거예요. 여보시오, 여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이 왔다고 전해주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와, 예수님 어머니 왔대. 예수님의 누이들이 왔대. 쫙 홍해처럼 갈라지면서 길이 쫙 열릴 줄 알았죠. 사람들이 예수님 동생하고 내 왔답니다 하고 전해주니까 예수님께서 내 도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와 자매들이냐? 둘러선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해. 둘러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주인과 창기들이지 뭐.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모친이고 형제와 자매들이다. 지금 예수님이 꿈꾸는 가족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상급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의 개념을 확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집요하게 매달리는 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자녀들의 세속적인 의미의 가족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다 했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은 누구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라고 하죠. 로마서에 보면 영의 자녀가 이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래서 전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지금 주님이 꿈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이게 왜 중요한가를 한번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계시죠? 형제 자매들이 있죠? 세상에 누구보다 친하죠? 근데 물론 뭐 요새는 그 가족 간의 그 공동체성이 많이 깨지고 있는 형편이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이에요. 내가 태어나는 것도 부모님의 은혜고, 생명이 유지되고 자라고 사랑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도 육신이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평생 막 다투면서 살지만 그래도 바라볼 게 형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관계, 육신의 가족관계,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는 언제까지일까요? 놀랍게도 이 관계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이 끝나는, 육신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갈 때는 이 가족관계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두개인들이 그 가족관계의 복잡한 걸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형성이 되는데, 이 영적인 가족은 우리가 영의 몸으로 다시 입게 되기 때문에 육의 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영체를 지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가족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가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결코 헤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이 보여주고 싶은 가족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 같은 영적인 자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가문,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꿈꾸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요, 어쩌면 육신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보다 더 영원히 나와 함께 가족이 될 사람들이에요.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잡으면서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내 몸에서 날 짜마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거죠. 영적 가족의 확장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상급인 이유가 뭘까? 왜 방패라고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가족에 대한 기대를 우리에게 한껏 부풀리면서 그 가족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마어마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15장 4절 같이 있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은 이제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자기의 가문을 어떻게든지 이제 이어나가게 하려고 이제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내 몸이면 되니까 사라가 자기에게서 얘가 안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뭐 15년이 지나도 뭐 거의 애가 안 태어나니까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생명을 얻는 것이 이스마엘이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내 몸에서 날 자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았으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스마엘이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된다. 왜? 사라는 아기를 못 낳는 여자니까.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면 이건 언약의 자손이에요. 영적인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믿음의 씨앗이에요. 믿음으로 태어난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다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뭐 평생을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씨를 바쳐도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태어나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자녀가 어떻게 될 거냐,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시는 꿈은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머리처럼 지금 육체의 자손이 많아요? 물론 많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은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로마서에서 4장 15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로마서 한번 4장 15절인가요? 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뒷부분에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 됐네요. 같이 18절이에요. 4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가장 큰 하나님의 상급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가족 공동체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삭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셀 수 없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위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전에 뭐 11절 12절 이런 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육체 씨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태어난 자들, 영원히 태어난 자들이니까 영적으로 탄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꿈을 심어주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육신의 그 관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되는 세계, 이룩해야 되는 가정,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대요. 자, 예수님이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육신을 벗고 영체를 입고 전혀 새로운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가족의 첫 아들로 태어나는 건데, 그 부활의 몸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하신 놀라운 말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부활한 주님이 분명히 가족관계를 새롭게 정의해 내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세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세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걸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제일 먼저 부활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고 큰오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다 예수님처럼 홀연히 다 변화되고 주님 오실 때 다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화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이삭이 태어나듯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영화롭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이 영의 몸을 입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신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새로운 방패, 새로운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게 뭐냐면 영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러면 새로운 가문 영생되고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결혼 안 하고 학자들에 의하면 그 홀로 살았어요. 오직 복음만 전하고 다녔어요. 그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가족 공동체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것은 영원히 거듭나는 이야기예요. 육의 몸은 아무리 나와도 다 죽고 썩고 없어지는데 영으로 가족이 되면 영원히 함께 있는, 흩어짐이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영속적인 가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니 바울은 그걸 위해서 계속 영의 자녀들을 지금 낳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디모데를 향해서 그러죠.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라고 하죠.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감옥 안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실제로 자기 영의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가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온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 것이 그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영적 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분은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구원한 사람들이고 쫙 바울 밑에 어마어마한 계보들이 있겠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해갖고 구원한 친구들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근데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 내 계보 아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처럼,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처럼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은 여러분 밑에 영적인 탄생이 이루어진 계보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이 땅에 어차피 육신 내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데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가족들이 모여 살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엄마 아빠의 개념이, 육체적인 개념이 없고 형제 자매도 육체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사두개인들과 논쟁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거기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엄청나게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죠. 가족의
달의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누군가.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준 정말 소중한 분들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지극히 큰 상급이고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형제로 자매로 만드는, 복음을 증거하는,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만드는 놀라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지. 겨우 돈 얻어서 뭐 할래요? 권력 얻으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감옥에 가게 돼요. 여러분, 편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에 남는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해서 구원한 영혼밖에는 영원히 내 소유도 내 의미도 존재하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면서 고자된 사람은 인생이 의미가 없을까요?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부모가 없어요. 고아로 버려졌어요. 그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서 인생이 비참할까요? 결혼했는데 자녀가 안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자녀가 없고 부모가 없이 사는 사람이나 잊고 사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의 잠깐 관계는요 영속되지가 않아요. 어차피 다 없어져요. 그런데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증거하게 되면 영원한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친밀한 가족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요 소유를 다 나누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족 공동체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서로 부를 때 뭐예요? 형제님, 자매님, 세상 사람들이 막 느끼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근데 그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요. 육신의 형제와 자매는 잠깐 있다가 다시는 부르지 않을 존재들이지만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영속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두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속에 있는 걸 아시고요, 외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속적인 기준의 성공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성공하셔야 돼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날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그 성공적인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이 되는 방패가 되는 위대한 생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결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 자신을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어리석게 원하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비교의식 때문에 쓰러지고 절망하고 원망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방패시라면, 그분이 내 상급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고 영원한 아버지를 모신 것이고 영원한 가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내 상급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계보를 계속해서 펼쳐나가십시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힘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방패로 지극히 큰 상급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또 한국 민족의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